이사야 27장 1절에서 13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1절에서 13절 포도원의 회복.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리워야단으로 묘사되는 세상 권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조차도 징계와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세상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고 엄격하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 징계와 심판의 목적이 바로 구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결국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본문은 5장에서와 같이 다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충실하게 포도원을 가꾸고 지키시는 포도원 지기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은 꽃이 피고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행동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수고하며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악에서 돌이키시며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 땀 흘리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